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럼마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드린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렇게 신문지를 덮어줬어요. 남들이 하도 다육을 안 들린다고 저한테 약간 질타 반 비슷하게 남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저께는 영하로 안 내려갔어요. 저희 지역은. 한 영상 2도. 영하로 안 내려갔는데 저보고 사람들이 하도 다육을 아직까지 노숙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는 이렇게 신문지를 덮어줬어요. 신문지를 덮어주고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7시 지금 반인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봄 날씨처럼 굉장히 포근하고 그리고 바람도 안 불어요. 지금 이게 간밤에 신문지를 덮어줬는데 제가 여기를 그냥 신문지만 덮어줬어요.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절반쯤이 날라가지고 이렇게 반쯤 벗겨졌어요. 여기 국화위에도 이슬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단추국화예요. 여기 춘맹, 요쪽은 지금 신문지가 덮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슬방울이 이렇게 촉촉하게, 여기 을려심처라도 이슬방울이 촉촉하게 맺혀 있습니다. 여기는 칼란디바, 지금 이슬이 녹고 있어요. 여기 아마조네스 옆에 이런 식으로 입장 후에 이슬방울이 송골송골. 약간 이슬보다는 약간, 진짜 약한 소리가 내는 것 같아요. 이슬이라기보다는 정말 아주 약한 소리가 조금 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맺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벗겨볼까요? 이렇게 신문지가 이 약한 소리인지 아니면은 이슬이 많이 왔는지 이런 식으로 젖어 있어요. 신문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이올렛이랑 요 아이는 신문지 입으로 덮었어요. 여기 파랑새고요. 이렇게 덮어놔도 키가 있기 때문에 눌러놓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목장갑을 이렇게 눌러놨더니 바람 때문에 이렇게 밀렸어요. 이제 신문지도 이렇게 축축해 젖은 아이가 마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무스카리는 강한데 이 아이를 왜 덮어놨나 모르겠어요. 무스카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슬에 신문지가 이렇게 흐느적거려요.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이슬인지 약한 설인지 잔뜩 내렸어요. 여러분, 영하 1, 2도에는 이런 식으로 신문지가 보온 효과가 굉장해요. 여기 지금 신문지 밑으로 이렇게 물방울이 스며들고 있는데 영하 1, 2도에서 신문지 한 장만 덮어줘도 이 보온 효과가 굉장합니다. 저는 저번에 영하 4도일 때 신문지를 3겹을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무사합니다. 어제는 뭐 영하로 안 내려갔는데 제가 신문지 이불을 한 겹을 덮어준 거예요. 남들이 다육을 하도 너무 막 기른다고 저한테 질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영상인데도 신문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저보고 왜 다육을 안 들이냐고 묻는 분이 많으신데 저희 베란다에 해가 안 들어요. 앞에 차양막을 쳐놓으니까 해가 안 들어가지고 이 다육이 한참 예쁜데 지금 차양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물이 다 빠져요. 그래서 제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요즘 또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요. 봄처럼 포근해가지고 저는 조금 더 여기서 이렇게 노숙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황금 미니엄자가 제일 먼저 추울 때, 영하 1, 2도 내려갈 때, 그때 갑자기 추워질 때, 살짝 얼었던 아이예요. 근데 영하 1, 2도에서 된소리 안 맞고 다 살아났어요. 여기 갯모밀이 점점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라디칸스고요. 여기는 마삭줄. 너무 예쁘죠? 제가 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지금 신문지가 이런 식으로 날아갔어요. 여기 석연화가 있어가지고 신문지를 덮어 씌워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쪽에 한 장만 덮어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버날랜스하고 여기 집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슬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맞았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이슬인지 약한 설인지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슬방울이 물기가 촉촉하게 이렇게 맺혀 있어요. 집시고요. 집시가 굉장히 예뻤었는데 제가 이제 호수로 끌고 다니다가 요 아이를 호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요 위에가 다 이제 꺾였어요. 신문지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신문지 위에 물방울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바람에 날려가가지고 제가 걷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이러니까 제가 찰필 실례를 드리지 않는데 저한테 막 질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영하 3, 4도일 때는 신문지를 덮어 씌워주고 1, 2도는 거뜬히 견뎌져요. 여기 황금 미니언젠데도 요 아이도 처음에는 얼었다가 녹았는데 그 뒤에 2도까지 내려가도 멀쩡해요. 저희 집 아이들은 영하 2도까지는 멀쩡하고 3, 4도일 때는 제가 신문지를 덮어 씌워줍니다. 곧 들릴 거예요. 저한테 너무 머락하지 마시고. 여기 핑크 프리티, 여기 애기들이 지금 피멍이 들고 있어요. 제가 다육을 키워보니까 이렇게 다 큰 아이들보다 이런 꼬맹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울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또 저쪽에 프리티 입구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늘상 보여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익숙할 거예요. 석연아, 이렇게 지금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이제 제가 들려야 돼요. 왜냐면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진짜 이 아이는 색이 빠져도 오늘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콜로라타이스. 여러분, 피멍은 하루아침에 들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아이는 저쪽에 석류나무 밑에 있어가지고 약간 그늘진 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 아이들처럼 피멍이 들으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살살 들려고 해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피멍이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마, 폭염, 태풍을 그대로 맞고 또 가을부터 계속 노숙을 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 집 아이들은 피멍이 이렇게 멋지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둘이 같이 나란히 요 자리에서 여름부터 있었는데도 여기 콜라타이스가 피멍이 훨씬 진하고 멋지게 잘 들고 있고 여기는 조금 덜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쁘게 피멍드는 아리엘, 여기는 메아리. 진짜 요 아이는 장마에 갈 줄 알았는데 잘 견뎌주고 있어요. 메아리고요. 그리고 황홀한 연꽃, 아, 언제나 자매꽃처럼 예쁜 여기 바닐라비스. 그리고 요 아이는 상아. 상아는 아주 은은해요. 백분도 이렇게 뽀얗게 덮어쓰고 있고. 그리고 아,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는 홍옥인데요. 이렇게 빨간 유리구슬 같고 여기 매직잔 골드. 그리고 요 아이는 레티지아 금이에요. 레티지아 금이고 요 아이는 일반 레티지아. 그리고 황금 미니염자. 이렇게 노숙을 시킬 때 물이 굉장히 빨갛게 잘 드는 아이가 이렇게 매직잼, 요 아이가 매직잼 골드, 그리고 레티지아 금, 레티지아 황금 미니염자. 요 아이들이 색이 굉장히 잘 드는 것 같아요. 저쪽에 집시도 예쁜데 피멍이 드는 아이들은 이렇게 콜로라타이스, 아리엘, 메아리. 그리고 빨간색으로 정말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 여기 레티지아 금, 그리고 매직잼 골드. 저희 집 기준이에요.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황금 미니엄자랑 가장 색감이 예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니까 제가 찰필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기온이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 여기는 바위솔인데요. 이슬보다는 약간 아주 약한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바위솔 위에 지금이 8시인데도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 보면은 이슬은 아니고 아주 약한 소리가 내린 것 같아요. 색감이 이렇게 이쁘기 때문에 제가 날씨가 영하 1, 2도면은 그냥 노숙을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세요. 다육이를 너무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고. 제가 잘못하면은
다육이 학대체로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생각외로 여러분, 다육이 영하 1, 2도에는 잘 견뎌져요.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영하 1, 2도는 그대로 이렇게 노숙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